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제1제주인의 디아스포라를 다룬 극단 노뜰의 이방의 물고기 연극 무대가 마련됩니다. 이번 무대는 앞으로 3년간 다루게 될 디아스포라 연작의 첫 번째 작품입니다. 저희가 전작을 전쟁에 대한 3부작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주 4.3을 리서치하게 됐고 그래서 전쟁을 3부작을 완성을 했는데 그 연구 과정에서 저희가 발견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4.3 기간 동안에 그 조천에서 밀항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처음에 듣게 됐고요. 그게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보면 전쟁이 가장 큰 결과 중에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후속적인 이야기가 사실은 디아스포라와 연관이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경우가 아무래도 오사카에 살고 있는 한국분들, 특히 이제 제주분들 이야기였었고요. 저희가 이제 오사카 그 이카이노 지역을 리서치하고 뭐 인터뷰하고 둘러보고 영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그 지역을 가로지르는 그 히라노강이라고 있습니다. 이름은 멋지지만 아주 더럽고 냄새나는 강이고 강 주변에는 여전히 많은 한국분들이 살고 계셨고 오랫동안 살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영감을 얻은 게 어쩌면 이분들은 밤마다 이 더러운 물속에 뛰어들어서라도 이 사회에서 차별과 고통과 저항을 극복하면서 살아왔구나. 왜냐하면 그 물은 너무 더러워서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가 없는 정도거든요. 그리고 아침이면 다시 어쩌면 현실 사회에서 또 열심히 사는구나 라는 연극적 상상력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방의 물고기는 히라노나 주변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 마치 밤마다 물고기로 살아야 될 것 같은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작품을 위해 제주와 오사카를 오가며 다양한 조사와 방대한 인터뷰 등을 진행하는가 하면 제주 지역의 소극장과 기획부터 본 공연까지 협업을 통해 사실성과 극적 디테일을 높였습니다. 약간 저희들에게 사담으로 얘기한 적은 있는데요. 휴전선 밑에 강원도 그리고 차삼의 아픔이 어리는 제주도 그러니까 남과 북이 만나서 어쨌든 우리가 디아스포라를 이야기한다면 이게 또 하나의 평화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제주도는 이제 해방 전 그리고 4.3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일본으로 가셨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또 그 억척 같은 삶 속에서 얻어진 물질적인 도움도 많이 받기도 했지만 실제 저희 제주도민들이 그분들한테 어떤 마음 그리고 어떤 그 교류가 있었는지 뭐 개개인적으로는 있었겠지만 크게 보면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뭘 해드리겠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삶을 우리가 좀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분들의 삶도 좀 다시 되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할 거는 없지만 뭘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 그분들의 후손인 그 뭐 이제 4세, 5세로 가는 그분들과 지금의 우리들과의 또 교류는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취지가 좀 깔려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이면 아무래도 사삼을 비롯해서 저희가 처음에 침묵이라는 작품에 이어서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제주도 분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제1제주인의 삶을 다룬 연극 이방의 물고기. 오늘날 우리 제주의 발전을 가져온 제1제주인의 가슴 시린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첫 소식은 포항에서 전해드릴게요. 겨울 포항하면 과메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지역 특산물에서 이제는 전 국민에게까지 낯설지 않은 국민 음식이 됐는데요. 올겨울도 변함없이 찾아온 반가운 과메기 만나러 포항으로 떠나봅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맛. 포항의 겨울을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그 이름. 맛있어. 진짜. 동해가 키워내고 바람이 빚어내는 겨울의 맛. 겨울을 기다리게 하는 이름, 포항 과메기를 찾아갑니다.
쌀쌀한 겨울바람이 부는 12월 제대로 추위가 찾아온 포항 구룡포항에서 맛칼럼니스트 박상현 작가의 포항 맛기행을 시작합니다. 무릇 음식이란 제철 산지에서 먹는 맛이 으뜸이라 겨울 포항 구룡포에 왔으니 과메기 한번 제대로 먹어봐야죠.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네, 반갑습니다. 권선희 선생님이시죠. 네네. 네. 제가 그 구룡포에서 과메기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을 좀 추천해 주십사 부탁하니까 많은 분들이 선생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또 선생님 좋아하시는 단골집도 있지 그러시던데. 네, 몇 군데 있는데 예. 오늘 한 군데 보여드리도록 아유,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예. 한번 가볼까요? 예, 예, 예. 여기 지금 바닷가에서 말리는 모습이 참 예쁘다. 구룡포 지킴이 권선희 시인이 추천하는 과메기 맛집 한번 가볼까요? 야, 여기 독장 있네요. 네, 지금은 뭐 구석구석 전부 덕장으로 아마 설쳐지는 그런 시절이거든요. 겨울에만 볼 수 있는 구룡포의 진풍경. 꽁치와 청어가 바닷바람과 겨울 햇살을 맞아 과메기가 되는 맛있는 풍경입니다. 야, 여기도 말리는 양으로 보면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 이게 뭐 날마다 이만큼씩 네. 널고 말려서 나가고 네. 오, 지금 이 정도면 다 마른 건가요? 이때가 가장 맛있는 상태 같아요. 그 외지인들은 아주 축축한 것보다는 네. 조금 꼬독꼬독한 거를 예. 좋아하기 때문에 예. 택배 물량으로는 이게 최고 같아요. 네. 그러면 포항분들은 조금 덜 마른 걸 선호하시는 건가요? 제가 보니까 저희 원주민들은 예. 통마리 과메기도 좋아하고 예. 좀 축축하면서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덕장 구경 충분히 했으니 이제는 구룡포 과메기를 직접 맛볼 차례. 산지에서 바로 먹는 맛은 어떨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선생님 올해 과메기 자주 드셔보셨죠? 올해 2번 먹어봤어요. 저는 올해 첫 과메기인데. 아 그래요? 네, 이게 첫 과메기인데 아, 이 선생님하고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아 저도 영광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육지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 어차피 꽁치는 원양에서 잡아서 냉동으로 된 거를 녹여서 말리는 건데 네. 굳이 구룡포여야 되느냐? 보는 바람이 각별한 거는 사실이에요. 해풍 토마토, 해풍 시금치, 해풍 그 국수 전부 다 바람을 빼지 않고 그 음식에 접목을 시켰더라고요. 이것도 바람이 빚은 어떤 산물 중에 하나죠. 사실 이 구룡포 이쪽부터 시작해서 울진 영덕 이쪽까지 올라가면 대부분의 이 지역에서 반드시 있는 젓갈 중에 하나가 꽁치젓갈. 네.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이 지역 분들은 꽁치젓갈이 이제 김치 담을 때도 들어가야 맞습니다. 좀 특유의 네. 이 네. 감칠맛과 묵직한 맛이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만큼 꽁치를 사랑하고 오래 먹어 오셨기 때문에. 이런 조합이 가능한 거. 근데 제가 지금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네. 왜 김치가 모여 있는 거죠, 이게? 동네 와서 살게 되면서 이웃들을 만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식당에서 만나는 과메기가 아니라 네. 가정집에서 네. 서로 이웃을 초대해서 네. 뭐 먹자고 네. 술 내오면서 먹을 때 등장하는 게 김장김치더라고요. 네. 둘둘둘둘 말아서 먹더라고요. 그럼 이러시겠네. 이렇게 딱 해가지고 과메기 직접 뜯으시면서 네, 네. 김치 이렇게 푹푹 찢어가지고 이렇게 말아서 맞아요, 맞아요. 아, 맛있겠다. 네. 구룡포에서는 안주로 밥 반찬으로도 먹는 것이 과메기라 조림으로도 먹고 양념장 발라 구이로도 먹고 김장김치에 보쌈 말듯 이렇게 김치에 둘둘 말아서 먹기도 한답니다. 이거를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먹기도 하고 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세로로 찢는 거지. 근데 네. 이건 지금 네. 기름기도 그렇고 수분도 그렇고 네. 좀 굉장히 촉촉한 편인데요. 그렇죠. 예. 근데 보통 그 도심이나 다른 지역에서 보면 이렇게 좀 이거보다 훨씬 더 바짝 마른 걸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개개인의 취향인데
이제 과메기를 많이 먹은 경력이 쌓일수록 축축한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 이렇게는 처음 먹어보는데. 이게 이웃끼리 모여서 침 나온다. 어 진짜. 근데 이거 너무 이쁘게 썼어요. 이쁘게 써야 되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잘 숙성된 초장에 듬뿍 찍어 배추에 해초, 마늘, 고추를 올려 한 입 크게 쌈을 싸먹는 것도 좋지만 김치에 둘둘 말아먹는 것도 기가 막힌 조합이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김치에 뭔가를 싸먹는 걸 굉장히 즐겨하거든요. 뭐 가자미류 같은 생선을 싸먹기도 하고 홍어 같은 이런 삭힌 음식들도 이렇게 김치에 곁들이는데 과메기 자체가 굉장히 감칠맛이 풍부하고 그다음에 기름기가 많은 그 음식인데 여기에 이제 산미가 좋은 그리고 식감이 살아있는 김장김치나 묵은지가 곁들여지니까 식감 훨씬 좋아지고 그리고 이 감칠맛과 산미가 어우러져 가지고 서너 점만 먹을 수 있는 것을 한 대여섯 점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먹게 되고 저는 음식이 이렇게 좀 복합적인 느낌이 드는 것일수록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주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내장탕, 뭐 순대국밥, 뭐 그 정도 되죠. 선지해장국. 주로 뼈해장국 많이 먹고요. 네, 순대국밥 좋아하고 든든하게 먹을 수 있어서 자주 먹어요. 가게는 저희 어머님이 먼저 시작을 하셔서 17년 정도 운영을 하셨고 저 이제 딸한테 제가 큰딸이에요. 그래서 딸한테 조금 넘겨 주시면서 이제 저도 같이 일을 하며 저희 며느리하고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장작은 저희가 우려내는 거는 가마솥에 장작불이 어울리고 맞고 해서 장작을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 장사할 때부터 지금까지 고집하는 게 저희 참나무로 해서 가마솥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은 은근하게 뚜껑을 닫아주면서 위아래 같이 도는 그 열기로 쪄주는 식으로 해서 삶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고기가 부들부들하고 덜 익지도 않고 항상 그렇게 만들어서 나오는 음식이거든요. 한쪽은 소머리를 삶고 한쪽은 내장입니다. 소 내장 부위.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매일 삶고 있어요. 고집하는 이유. 그래도 저희 단골 손님도 이 나무를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가마솥 하면 옛날부터 이 그 선조들이 또 하시던 그런 비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머님이 예전에 그 맛을 살려서 하시는 거라 저희도 그 맛을 유지하려고 계속 이 가마솥을 또 선택을 해서 쓰는 거고요. 가마솥에 하다 보니까 내장도 마찬가지고 소머리도 항상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맛으로 유지하면서 가게가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집은 뭐가 또 매력이 있나요? 곰탕이 맛있죠. 진하고. 사모님께서는 어떤 게 또? 저는 다 좋아하는데 가끔 내장탕도 먹어요. 어우, 너무 닮아요. 저는 근데 원래 시장에 대한 거부감이 좀 없어갖고 오히려 또 정감 있고 가격대 근데 가격이 너무 저렴하고 든든하게 먹을 수 있고
또 사장님이 너무 또 친절하시다 보니까 진짜 약간 고향에 온 기분. 이제 경력은 한 41년 됐는데 어머니, 시어머니랑 포함을 하면 60년 조금 넘었어요. 어머니 때 하는 메뉴를 거의인데 그 전에 옛날에는 배고플 시절이 있어가지고 이제 비계를 버리지 않고 거의 다 놓죠. 근데 지금은 약간 그 선호도가 바뀌고 또 세월의 흐름이 바뀌면서 지방은 제거하고 내가 선택할 때 아, 요런 정도면 저도 영양상 괜찮겠다 그런 거를 내가 좀 참작을 해서 나가는 편이지만 머릿고기의 맛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뭐 볼테기라든가 코쪼, 귀쪼, 이제 목살 그런 거를 우리는 전문이니까 다 알 수 있거든요. 돼지고기는 옛날부터 그 흔히 우리 한국 사람이 즐겨 먹었잖아요. 조상님 때부터. 그래서 그건 흔히 고기 그러면 돼지고기 그렇게 각인을 하고 있더라고. 이제 제일 먼저 순댓국은 기호에 따라서 젊은 사람을 위주로 할 땐 순대, 살코기, 곱창 약간 그렇게 하고 마늘 많이 넣고 맛가루하고 후추하고 들깨예요. 이제 끓으려고 그럴 때 파를 넣고 다대기를 넣고. 저는 일단은 들깨가루만 한 왕창 때려 넣어서 고소한 맛 들깨가루를 좀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장님이 해주신 대로 거의 오마카세죠? 근데 진짜 뭐 안 해도 맛있어요. 진짜 그냥 그대로 먹으면 돼요. 주는 그대로. 처음에 왔을 때도 많이 먹고 가라고, 더 먹고 가라고, 공깃밥 더 꺼내 먹으라고 막 그러셔갖고 돈 얼마 없는데 아 진짜 밥 오늘 진짜 밥 많이 먹고 싶다 이럴 때 와서 먹고 그랬어요. 지금 63년째니까 어머니 때부터. 그전에는 나이도 어리고 새새댁이었으니까 이제 그 재료를 보면 머리잖아요. 무서워서 밖에도 못 나갔고 그리고 절대 절대 나는 아나리다 지나가지도 않겠다 그랬는데 그냥 스무스하게 시작을 하면서 어머니를 존경하게 되고 내 스스로도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여기에 대한 충실하다는 거. 항상 우리 어머니는 자기 며느리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눈물 날라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아프셔서 돌아가셨더라고요. 나도 나이가 먹으니까 어머니 생각이 나서 이해하세요. 나에게 국밥은 약간 본가 같은 언제든 돌아갈 수 있어. 언제든 그리고 약간 편하고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고 거의 집밥 수준이에요. 전 집밥보다 국밥이 좋아요. 다음은 우리의 제주 소식이에요. 제주와 인연을 맺고 있는 큐슈올레. 이 큐슈올레에서 유명한 게 바로 소면이라고 합니다. 수제로 만들어서 그 맛이 일품이라고 하는데요. 큐슈의 소면을 맛볼 수 있는 자리가 열렸다 하네요. 지금 떠나보시죠. 소면 어디 있을까? 소면 어디 있을까? 내 사랑 수연아, 나도 소면 먹고 싶습니다. 국물이 끝내줘요.
맛있어요. 시원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면 덕후들 다 모이세요. 추운 날 일본 규슈에서 온 따뜻한 소면 한 그릇 하실래요? 서귀포에 있는 올레 여행자 센터에서 특별하고 맛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로 북적북적하네요. 사이다운데? 안으로 하지네. 그래? 그래 하지 말고 진짜 내게 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규슈올레와 제주올레, 제주올레와 규슈올레의 엄청난 팝업이 있다고 해서 제가 달려왔어요. 아, 우리 저 대표님 소개와 함께 오늘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올레 대표를 맡고 있는 안은주고요. 저희가 올해로 제주올레 15주년, 그 다음에 규슈올레는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길만 나누는 게 아니라 기류에 있는 문화들도 나누는 행사들을 종종 해요. 근데 이제 그 지역에서 좀 유명한 특산품 같은 것도 한번 이렇게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해먹는 행사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 규슈올레 코스 중에 하나인 미나미시마바라가 손으로 늘리는 수연소면이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수연소면을 제주 여행자들하고 그다음에 제주 분들에게 맛보이기 위해서 하루짜리 팝업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저도 제가 왔어도 너무 흥분되고요. 너무 네. 설레요. 네. 아, 정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 올레가 15주년 네. 그리고 규슈 올레가 10주년 네. 정말 너무 생일 너무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팝업 행사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냥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길만 나누는 게 아니라 문화도 나눈다. 네. 우리 함께 길도 나누고 문화도 나눠봐요. 오늘은 국수를 나눠봐요. 네, 좋아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규슈올레에서 제주올레로 이어지는 따뜻한 마음 한 그릇. 벌써 여러 해째 진행되고 있는 행사인데요. 전통 기법으로 만들어진 수연 소면의 맛과 길과 길로 이어진 두 지역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곤니치와. 일본 분. 아니요, 한국 사람이에요. 아이고, 아니 옷을 이렇게 입고 계셔서 네. 저는 일본 분이 오신 줄 알고 왜냐면 오늘 규슈와 규슈올레와 제주올레에 행사가 있다 그래서 네. 정말 일본 분이 이렇게 오신 줄 알았어요. 그러면 소개부터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올레 일본 지사장이고요. 이유미라고 합니다. 아, 이유미 일본 지사장님. 네. 안에서 지금 요리사분들께서 지금 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제가 가서 저도 이렇게 하고 네. 할 수 있을까요? 하실 수 있으신가요? 자신 있죠. 면사랑 그리고 네. 면도 직접 만들어서 먹는 먹방 자선생이라고요. 네. 그러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으로 들어가실까요? 설레라. 주방 안은 정신없이 바쁘네요. 곧 들이닥칠 손님들 위해 막판 준비가 한창인데요. 규슈올레에서 온 소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우 설레라. 나 주방에 들어왔어. 아이고 선생님. 네. 이게 그 면인 것 같아요. 네, 시마바라 소면이라고 하는. 좀 만져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규슈의 나가사키 현에 미나미 시마바라 시라는 곳이 있어요. 미나미 시마바라에서 만든 시마바라 소면은요. 먼저 물이 굉장히 깨끗한 지역이에요. 물 좋은 곳에서 반죽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바닷가 지역이니까 해풍으로 자연 건조를 시키거든요. 그럼 그 짭짤한 맛이 자연스럽게 이 면 속에 배어들어요. 아, 굉장히 얇습니다. 저희 소면보다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먹는 소면보다도 굉장히 더 얇은 느낌이에요. 네. 이것은 오. 손으로 늘렸다고 해서 수연 소면이라고 해요. 아, 우리 수연 씨가 만든 게 아니고 죄송해요. 늘렸다. 수타와 수연과는 또 다른 네, 개념이죠? 수타는 손으로 쳐서 만든 거고요. 아, 쳐서 만들고 네, 수연은 늘린 거. 늘린 거. 네. 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탄력이 와. 그러면 면도 면이지만 뭔가 육수가 좀 다르겠죠? 네, 이제 저희 그 큐슈에서 날치 국물을 이용한 국수를 내려고 해요. 날치? 네. 우리나라의 일반 멸치국수, 잔치국수의 그런 여기는 날치. 네, 날치와 다시마 국물을 낸 네, 국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거군요. 수연 소면의 맛을 풍부하게 해줄 날치 육수 기대가 되네요. 혹시 이 면 일본에서 직접 가져오신 건가요? 일본 가서 못 찍히마시나요? 일본에서
오르레고 미나미시마바라니 오르레 코스가 できて、そこに韓国の人が来て、これは美味しいと、これは韓国で来たという言葉ですね。 쫄깃하면서 목넘김이 비단결 같다는 수연 소면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까요? 가늘지만 수연 소면이라 잘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자, 뭐뭐뭐 뭐뭐뭐뭐 한국 국수처럼 물에 재빠르게 헹궈주고요. 그릇에 담아보는데 1인분이 어느 정도? 1인분? 아무래도 좀 작은 것 같죠? 이 정도가 1인분. 방금 전 날치 육수로 면발을 쫙 풀어준 뒤 숙주를 아낌없이 얹어주고요. 치킨도 얹어주면 규슈올레 특제 수연소면 완성입니다. 아, 흥분을 가릴 수가 없어. 너무 흥분돼. 면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보세요. 저희 일반, 우리나라 일반 소면보다도 더, 약간 더 얇은 느낌. 마지막에 목넘김도 식감이 굉장히 좋아. 부드럽게 넘어가요. 좌 선생님의 젓가락질 한두 번에 금방 그릇이 비워지네요.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 네, 차가운 소면은 또 맛이 다르거든요. 아, 차가운 소면.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나무 이게 물줄기에서 이렇게 쓱 건져가지고 쓱 건져서 이렇게 퐁당. 메밀소바 이렇게 먹듯이 퐁당 해서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면 자체가 고명이야. 아, 식감 너무 재밌어. 이날 국수는 100인분이 준비됐는데요. 국수 먹을 생각에 다들 설레이시는 것 같죠? 인증샷은 기본. 우리 아가 입맛에도 딱 맞는가 봅니다. 예전에 올레 축제 때 이 규슈 이 국수를 처음 접하고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애기 처음 먹어보는 국수도 이 국수를 먹여보고 싶기도 하고 저도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팝업 레스토랑 한다고 하길래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이 국수 처음 만난 게 사코스 때 축제니까 한 5-6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해마다 이제 이 분들이 원래 축제 때 오시거든요. 그러면 국수 이제 판매를 하는데 그때마다 사서 먹었어요. 집에서 제가 끓여 먹죠. 아, 일반적인 소면이랑 다르게 굉장히 쫀득쫀득하면서 면발도 얇고 육수를 쫙 배겨가지고 목넘김도 되게 좋고 제가 개인적으로 면을 되게 좋아하는데 정말 맛있게 한 그릇 뚝딱 하였습니다. 몸도 마음도 유난히 추운 올겨울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수연 소면. 앞으로도 제주올레와 규슈올레 국수처럼 길게 오래오래 이어가요. 많고 많은 디저트의 홍수 속에서 단 하나의 장르에만 집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최고의 맛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하겠죠. 우리의 미각을 행복하게 자극하고 삶의 소소한 행복을 전해주는 맛. 그 맛을 찾아서 여러분께 배달해드립니다. 아침부터 표정이 예사롭지 않은 우리의 리포터. 아, 여긴가?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아, 반갑습니다. 제가 아침 촬영을 나오느라고 아직 식사를 못했더니라 오는 길에 너무 배고프더라고요. 아침은 여기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요? 네. 아무리 촬영을 식당 촬영 온 게 아니라 디저트 가게 촬영 왔는데? 아침 대용으로 드시는 게 저희 베이글입니다. 아, 베이글!
그렇습니다.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지는 베이글. 이곳에서 선보이는 아홉 가지의 베이글은 베이글 마니아 이주리 씨가 직접 개발한 건데요. 다양한 재료를 조합해보고 최적의 맛을 찾아가는 과정이 즐겁다는 주리 씨는 매일 새벽 4시부터 베이글을 만듭니다. 사장님, 제가 그 아무래도 디저트를 잘 모른다고 속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도넛인데 베이글이라고 저한테 거짓말하신 거 아니에요? 도넛이란요. 베이글이잖아요. 아, 이게 베이글이에요? 네. 베이글이랑 도넛이랑 차이가 뭐예요? 도넛은 따로 튀기지만 이거는 네. 따로 데쳐서 굽는 베이글입니다. 아, 베이글은 굽는 방식이구나. 네. 다른 빵들이랑 다르게 쫄깃함을 네. 조금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물에 데치는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베이글 종류가 정말 많은데 사실 좀 신경 쓰는 부분 있을 거라 생각이 나요. 어떤 거 가장 신경 많이 쓰세요? 유기농 밀가루와 유기농 사탕수수로 사용을 해서 소화가 잘 되고 더부룩하지 않고 좀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베이글을 만듭니다. 베이킹의 흔한 재료인 달걀과 우유, 버터를 넣지 않는 게 베이글의 특징입니다. 밀가루와 이스트, 소금과 설탕까지 단순한 재료만 사용하기 때문에 지방 함량과 칼로리가 비교적 낮은데요. 덕분에 아침 식사용으로 선호하는 빵이 되었죠.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진 전문가의 맛, 이제 음미해볼 시간인가요? 어떻게 먹는 거예요? 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냥 이제 자꾸 이렇게 뜯어서 쫄깃한 맛에 드시는 분들도 빵입니까? 계시고요. 네. 네. 이제 여기에 크림치즈를 좀 더하셔가지고 네. 오, 이렇게 발라서 그래서 이 상태에서 크림치즈 바르시고 이렇게도 많이 드세요. 야, 이거 안에 쪽파하고 베이컨 들어있어요. 고소하고 담백하고 너무 좋아. 갈릭도 안 먹어볼 수 없잖아. 이게 사이사이에 마늘이 좀 많이 덩어리채로 많이 있다 보니까 마늘 씹히는 맛에 많이 드세요. 와. 오빠, 야 이거 짜장 불건이네. 달지 않고 담백한 맛 덕분일까요? 먹고 먹고 또 먹어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 베이글의 마법. 빠져나오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베이글이라는 게 상당히 담백한 맛과 고소한 맛이 공존하고 있고 어떤 식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베이글 자체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 또 베이글의 매력이 아닌가. 또 다른 전문가의 맛을 탐구해볼까요? 여긴 또 뭐야? 와, 종류 엄청 많네. 눈이 휘둥그레지도록 다양한 빵들이 반겨주는 이곳은 바로 스콘 전문점입니다. 스콘은 영국인들이 홍차와 같이 즐겨 먹는 빵으로 유명한데요. 스콘이란 이름도 스코틀랜드 왕들이 대관식을 하던 장소에서 유래됐답니다. 우리가 알던 스콘과 달리 비주얼이 화려하고 다양한 걸 보니까 여기 전문점 맞네요. 스콘은 어떤 디저트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스콘은 네. 맛있는 쿠키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겉은 쿠키처럼 바삭하고 안은 촉촉한 빵인 디저트입니다. 한우물을 파면서 스콘만을 이렇게 촉 빠지면서 함께 개발하신 이유가 있다면? 스콘이란 분야가 네. 사실 그 재료에 따라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이 무궁무진해서 네, 누구나 좋아하는 스콘인데 앞으로도 더 발전할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야, 네. 스콘 만드는 데 있어서 사장님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 좀 신경 많이 쓰세요? 일단 버터 자체가 맛있어야 스콘이 맛있어져요. 그래서 저희는 프랑스 발효 버터 여러 종류와 프레쉬 버터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물성 생크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글동글 귀여운 반죽이 맛있는 스콘으로 탄생하기까지 전문가의 손길을 여러 차례 거쳐야겠죠. 장승조 대표는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재료의 배합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는 스콘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곳에서 만드는 스콘의 종류만 무려 14가지나 되는데요. 다채로운 스콘의 맛에 빠져들어 볼까요? 일단은 저희가 기본 스콘부터 먹어볼까요? 네, 기본 스콘부터 한번 제가
이게 그래가지고 플레인 스콘부터 시작해보는 스콘 맛 탐구. 과연 성공적일까요? 스콘은 이 그 팍팍함 안에서 오는 네. 입안에 가득 찬 느낌. 아, 네. 이게 또 매력이지 않겠습니까? 네. 와, 근데 다른 스콘들도 지금 이게 군고구마거든요. 안에가 진짜 안에를 와. 무거운데? 아,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어요. 어, 물론 네. 요거 지금 안에 고구마가 들어가니까 네. 되게 함께 어우러지면서 부드러움이 네. 극대화되고 그리고 진짜 겨울에 군고구마를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세상에, 스콘에서 군고구마가 느껴지다니 역시 남다르네요. 스콘의 영원한 짝꿍, 딸기잼을 듬뿍 얹어 먹어보기도 하고 달콤한 이불을 덮은 대형 스콘까지 맛을 보면 이보다 행복할 순 없는 스콘 맛 탐구 생활 성공입니다. 야, 이거 내가 아는 디저트가 아니야. 이거 스콘이 입에 툭툭 달아붙어 아주 그냥. 디저트를 맛보러 온 건데 디저트를 먹었는데 배가 와 이거 거의 식사인데요. 예, 든든합니다. 베이글과 그리고 스콘 진짜 너무너무 맛있으니까 여러분도 꼭 오셔서 이 전문가들의 손길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다 얻은 것 같아. 행복하구만. 정성과 사랑을 듬뿍 불어넣어 만드는 만큼 그 맛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요. 단 하나의 디저트에서 다채로운 맛으로 확장해 나가는 전문가들의 내공 덕분에 미각의 즐거움은 더없이 커져만 갑니다. 일상에서 얻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디저트를 통해서 꼭 느껴보세요. 이 세상에서 원주시 치악고등학교. 오늘의 주인공은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검도부 학생입니다. 전국 검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실력 있는 선수라는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수련하는 검객 조태훈 선수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장점이라고 했는데 이게 안 돼도 아, 뭐 이게 아닌가? 다른 걸 해봐야지 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내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근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검도 유망주를 만나봅니다. 오늘도 체육관에 모여 열심히 훈련하는 검도부 학생들. 운동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인격을 수양하는 것이 검도의 목적이라면 검도의 기본은 바로 예절이라는데요. 일단 상대방이랑 칼을 맞춰서 예의를 지켜서 하는 운동이어서 검도가 이 폭력이 되면 검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먼저 되새기고 수련이 시작되는데 그 다음으로 용구를 잘 착용하고 동작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가짐과 기본 자세를 다 잡은 뒤에 몸을 풀고 대전 연습과 본 연습, 시합 연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중학교 시절부터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보여온 선수. 하지만 고3이었던 올해 성적이 부진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고3 초반에 이제 입상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개인전 입상이 하나도 없어서 아 이거 대학 못 가는 거 아닌가,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나, 진짜 진작에 그때 처음으로 엄마한테 얘기를 해봤었는데 엄마 나 진짜 검도 하는 게 맞을까. 근데 엄마가 어차피 뭐 뒤에서 부모님들이 다 뒷바라지 하고 있고 코치님도 좋으신데 뭐 그거 안 된다고 그만두냐, 끝까지 한번 해봐라 고3 끝까지.
부모님과 코치 선생님의 선수를 향한 단단한 믿음과 적극적인 응원이 있어서 고된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조태용 군. 기대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고민이 컸고 검도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슬럼프를 겪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는 근성과 노력으로 전국 검도왕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결실을 얻었습니다. 그 평상시에는 그 지는 거를 막 아, 질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검도할 때만큼은 지면은 분해가지고 무조건 그냥 운동 더 해야 되고 내가 만족할 때까지 그렇게 해서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배들이 알려주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태훈이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3년 중에 2년을 선배 없이 혼자서 운동했는데 그만큼 본인이 이제 잘 하려고 남들보다 더 노력했고 실제로 더 성실했고요. 남들보다 한 시간 더 일찍 학교에 나와서 훈련하고 끝나고 나면 남아서 한 시간 더 훈련하고 그렇게 훈련을 했고요. 남들보다 먼저 시작하고 더 늦게까지 훈련하며 연습벌레로 지냈던 시간들. 저의 꺾이지 않는 마음은 일단 제 목표를 채우고 싶고 또 뒤에서 부모님들이 뒷받침도 해주는데 내가 힘들다고 나 하나 힘들다고 다 힘들게 하는 건 또 싫어서 나만 힘들자 지금 조금 더 힘들면 나중 가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지금 조금 힘들면 나중에는 행복하게 살겠지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해서 모두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는 조태훈 선수. 검도를 처음 배울 때부터 예의를 갖추고 마음을 수련해왔던 그 습관이 된 걸까요? 몸보다 마음이 더 커버린 선배. 이런 마음가짐은 후배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태훈이 형 보고 많이 검도 배우고 1학년 때부터. 그래서 2학년 때 개인전 태훈이 형 배워가지고 성적도 내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좋았습니다. 태훈이 형까지. 가자. 경비부터 해. 아, 일로 와. 아, 하 1. 이게 하 1. 넌 안 되겠어. 하나 1. 원래 말. 태훈이 형이 약간 다른 사람 검도 하는 사람들 중에 비해 몸집이 좀 작잖아요. 그래도 그립이 되게 칼도 빠르고 몸도 되게 다부지고 그리고 약간 어디로 칠지 모르게 다 날카로운 공격만 다 하고 타격도 너무 좋고 그러셔가지고 저도 좀 키가 작은 편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스타일을 한번 구사해보고 싶어서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열심히 해갖고 태훈이 형 이기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검도인들 사이에서는 벌써 조태훈 선수의 실력과 성품이 소문이 났는데 키 작은 선수들이 키 큰 선수 상대하거나 손목 위주로 하거든요. 시합 때 되면 거의 80%가 손목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극복하고 머리치기로 저렇게 다 점수를 냈다는 거는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고요. 그만큼 노력했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갖고 노력을 이어왔기에 목표를 이룰 수 있었던 조태훈 선수. 현재 검도의 역사가 깊은 서울의 한 대학에 합격해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힘든 시간을 견디고 도약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진짜 저에게 가장 행복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 대학 가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원주시를 알릴 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칼이 흔들린다. 냉철한 판단과 재빠른 동작. 대담함이 요구되는 검도. 원조를 빛내는 선수이고 한국을 빛낼 대담한 정신력의 검객. 치약고 조태우 선수의 힘찬 미래를 응원합니다. 네, 전국 검도대회 우승에 빛나는 검도 유망주 조태훈 검객의 멋진 이야기 만나보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칼처럼 자신의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모습 참 멋진데요. 조태훈 선수의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응원할게요.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한 주간의 문화 소식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Now I'm trying to get back before the cool done run out.
out, I'll be giving it my best. This and nothing's gonna stop me but divine intervention. I reckon it's again my turn to win some or learn some.